잘 보시고 오늘 오디션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선발전이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해요. 아, 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친구들이 올 때가 됐는데 자, 우리 오디션 참가자분들 들어오세요. 포스, 포스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박수. 자, 치지 마, 치지 마. 냉정하게 해야 돼. 강한 모습, 강한 모습 보여줘. 아, 들어오세요. 예, 아, 어서 오세요. 아, 참가자분들입니다. 예. 어, 잘 되신 분들. 어, 크신 분들도. 우와. 어, 이거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L 엔터테인먼트의 팬미팅 쇼케이스 진행을 도맡아 하는 원앤온리 사내MC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슈퍼 레이디들로 구성된 SL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이죠. 가로 열고 남자 가로 닫고 아이들 최종 데뷔죠. 선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네. 최종 선발전을 통해 남자 아이들 데뷔조가 결정될 텐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가만 보니까 한 3명 정도 날릴 수 있겠는데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네, 오늘 선발전을 통해서 이 8명 중에 5명만 데뷔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근데 여기 난 데뷔하자마자 센터지 바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센스를 맛볼 남자아이들 최종 데뷔조 선발전 첫 번째 미션은요, 압박 면접 되겠습니다. 임원진이 압박 질문으로 연수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알아볼 건데요. 센스 있는 대답 혹은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박 질문 주시죠. 하기가 어렵겠다. 아, 이게 너무 센데? 곤란하시겠어요. 질문할 게 별로 없으실 텐데. 네. 저는 이 회사 데뷔조로 알고 왔거든요. 저는 올해부터 하기로 얘기가 돼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여야 했죠? 하필 그러니까.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다 안 됐는데, 다른 데 다 안 됐는데 이 회사에서 저를 너무 긍정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력이 있는 우리 회사 받아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어떡해요? 요즘 대세는 뭐 이렇게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 먹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포켓남.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작은 걸요? 보여드렸잖아요. 일어섰잖아요! 잘 보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약간 좀 입덕 멤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포켓을 넣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포켓을 넣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람을 저는 어디까지 놓어요 뿌려가지고. 사람을 남이 안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바로 데뷔할 수 있겠다. 약간 스타일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요? 예, 그래서. 꽃 잘 입으시네요. 약간 포즈가 있네. 네네. 약간 초승 힙합 뭔가 이런. 약간 옛날 힙합 같아요. 이 바지 너무 옛날에 유행했던 힙합 바지. 오! 어디서 이 SNS 되게 요즘 진짜 유행할 것 같아. 진짜 리얼 쇼츠예요. 네. 쇼츠. 자체로 쇼츠예요. 최적화된 쇼츠예요. 선생님,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저는 진짜 모태 아이들이에요. No? 왜냐면 엄마가 누드 들으면서 제 이렇게 태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티가 났대요. 아니, 누드가 어디 나왔는데? 그래서 씨름도 누드로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누드 나온 지 지금 한 1년 됐는데 그럼 한 살이에요? 말이 돼요? 되게 멘트라는 게? 약간 진호 친구가 약간 누드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잠깐만 근데 저 벗을 수도 있어요. 네. 누드를 다 벌 수 있어요? 머리부터. 네. 한국에서 온 친구거든요. 아,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요. 한국말 잘해요? 3개 국어. 어디요? 화성어 하나. 영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들어봐야죠. 민기랑 영어로 돼요? 아, 짧게 돼요, 짧게. 오케이, 오케이. Yeah,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못 알아듣겠는데요? 발음이 안 좋으신데, 어디서 배웠어요? MG다. MG다, MG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타카라인데, 저거요. 일본어. 하지메 마시떼. 아, 남아비로 후타츠. 생명 끝이 아니라. 남아비로 후타츠. 이빠이 시간 시아시 역대가 이시마스. 가데테오. 뭐 잘하네. 이번에 뭐. 호동
호동 씨한테. 오, 호동 씨. 어. 왜 건너뛰세요, 근데? 슈퍼주니어 려욱 씨 성대모사 하잖아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아니야, 더 높아야지. 자신 있어! 저 떨어뜨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엔딩 한번 싶어죠. 엔딩 한번 싶어봐요. 엔딩 한번 싶어봐요. 아, 엔딩 진짜 어려워요. 엔딩 포즈 한번 싶어. 얼마나 엔딩 잘하나 봐요. 엔딩! 그만! 야, 호동이 진짜 잘한다. 호동이. 근데 호동이 지금 너무 잘한 거 보니까 내가 이 질문 좀 해야 되겠어. 네. 왜냐면 아이돌로서도 이게 유지심 되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유지심 평정심. 진짜 어려운 말을 잘. 봐봐. 예를 들면은 팬사를 갔어. 호동이 너무 좋아하는 팬이었어. 근데 호동아,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나 장훈이 좋아하게 됐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팬사, 팬사. 아, 팬사. 지금 시작해봐. 지금 상황. 나 이제 어떻게 나 이제? 나 이제! 계란 한 번 사면! 계란에 27개밖에 없겠네? 어? 진짜 옛날 이유 옛날 이유. 왜? 왜? 알아? 왜? 왜? 어? 너 없는 세계란 상상을 넘치니까. 너 없는 세계란! 알아? 그래. 욕해 쓴 거 봐!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김! 무슨 먹김? 못생김. 멋집 아니야? 멋진 김? 못생김. 야, 요거 세계란 너무 강했다. 준비된 아이돌인데? 약간 센터네. 근데 호동이 다이어트 관리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자기 관리! 데뷔하려면 좀... 너무 뚱뚱하지 않아요? 잠깐만, 신동 씨, 저기 신동 씨가 아무 말이 없죠? 여러분, 아이돌이랑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럽니다. 예, 아, 그래요? 다 할 수 있어요? 둘이 의상 협찬 똑같아요. 자꾸 같은 데서 겹쳐. 먼저 좀 가져가서 저는 조끼 입었어요. 똑같은 옷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저 선생님들, 저는요. 오?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 예. 예. 최고의 MC예요. 아, 진짜 몰랐던 거 알게 됐어. 예. 저희도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희철에게 질문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요? 뭐 상관없어요. Of course, 어떤 질문이든. 이제 곧 5인조 데뷔를 앞둔 상황. 근데 다른 기획사에서 희철 씨는 스타성이 있으니까 팀보다 솔로를 데뷔하라고 인적 제안을 해왔어요. 네. 네, 조건은 회사 1대 희철 9. 제 9예요? 저 어디 저분으로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나 팀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아직 캠도 아닌데 무슨 얘 무슨 나랑 팀도 아닌데. 아니, 데뷔를 앞둔 상황이에요. 질문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나갈 놈 3명 고르라고. 얘한테는 너 카운 얘기하고. 심지어 저는 질문도 없었어요. 근데 이쪽은 주가 하락이 그나마 희철이랑 경훈이 때문에 지금 유식이 살아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 우리 이기적인. 형이 T예요? 왕티예요, 저도. 오케이. 아니, 혹시 왜냐면 어차피 데뷔 안 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같은 팀 멤버도 아니고. 아. 그냥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팀원들을? 인간성이 없어. 네? 인간성이 없대. 그러니까 의리가 없는 스타일. 내 기회잖아요. 정의 없는. 제 기회잖아요, 떠나는 거죠.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본인의 소실이에요, 소실. 네, 일단 T인 게 좀 합격이에요. 좋은 게. T시거든요. 저 왕티인데요. 이거 팬티도 T예요. 전술적으로 뻥치는 사람 이거 괜찮겠다. 아니, 뭐, 아니 그게 왜요? 패션이에요, 패션. 아, 짜증나. 아니, 상상했어. 너무 TMI다. 패션이야. 전부 팀원이에요. 믿음 어째. 상민이에게도 질문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창민 씨가 작사, 작곡에 관심이 많은 멤버로 들었는데 만약에 멤버들과 저작권료를 N분의 1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N분의 1을 해야 되죠? 아, 같이 참여를 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잘 맞네요. 아, 우리 그래, 둘이 전곡을 찌르는 거 아니야? 죄송한데 저희도 어려운 사람 거는 뺏지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 거까지 다 그렇게 우리가 뭐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돌이
어, 소, 두 분은 왜 손을 잡고 있어요? 어, 두 분은 왜 손을 잡고 있어요? 잠깐만, 뭐야? 사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시대가 다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팬픽 전용. 아니, 잠깐만. 아 요즘은 없나? 우리 옛날에는 엄청 있었어. 엄청 많았죠. 예. 옛날에 엄청 있었어. 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옛날에 저 있었어. 서자문은 강호동의 어깨를 어루만져. 아 옛날에 있었어. 해픽 많았죠. 이제 경훈 씨한테. 오, 네. 오 우리 미니 선님. 아 네. 우리 회사는 데뷔 후 3년간 연애 금지예요. 와. 근데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너무 예쁜 걸그룹 멤버가 번호를 달라고 한다. 와.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한번 액션.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빠. 어머. 수아야. 혹시 번호 좀 줄 수 있어? 어 그럼 줄 수 있지. 아니 안 줘야 된다고. 아니 연애가 금지지 번호는 줄 수 있잖아. 아. 번호 줄 수 있지. 연락은 한다. 그러면은 어. 오케이 이렇게 하게 돼서 3개월 이제... 후에. 고백을 했어. 어. 고백을 해줘. 오빠,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지. 그래, 이미 만나고 있어. 해야지. 네. 언제 할 거, 언제? 언제 할래? 언제? 지금? 지금 할 거? 지금,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일을 못 해. 그러니까 너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어, 일을 그만두면 되겠다. 어. 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진호한테도 한번 해봅시다. 진호가 과연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진호 오빠, 응. 번호 좀 주면 안 될까? 목소리 똑바로 해봐. 진호 오빠, 어. 번호 좀 내놔봐. 어, 나 이거야. 자, 나 찍어. 어, 어. 어 줬어? 됐어. 어, 오케이. 거야? 너무 쉬운데? 됐는데, 3개월 뒤에. 3개월. 오빠, 사귀자고. 우리 이제 사귀자. 미안하다. 넌 딱 3개월용이야. 딱 3개월용이야. 그렇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지심사항입니다. 아, 불안하지만. 네. 지심사항. 연습생들의 순발력을 엿볼 수 있는 다음 미션은요. 나에게 넌 이미지 있게! 자,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을 외치면서 첫 번째 주제가 이미지와 관련된 제시어와 함께 1에서 4 사이의 숫자를 외칩니다. 제시어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박자에 맞춰 제시어를 외치고 이어서 다음 제시어와 숫자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대답하면 벌칙이고요. 또 세 번째 턴까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제시어를 낸 사람 빼고 모두 벌칙이 되겠습니다. 눈치 게임이랑 이미지 게임 합친 거. 벌칙은요, 몸에 좋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많은 것들을 섞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마실 수 있는 음료들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첫 번째 음료는 제가 제조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걸린 사람이 음료를 제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섞어도 돼요? 섞어도 되죠. 당연히 섞어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꼭 넣었으면 하는 음료 있어요? 일단 사과초 좋아하시는 분. 식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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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스톱! 너무 좋은 거 같는데? 초예요, 초. 예, 그럼 처음엔 좀 약하게 해야 되니까 탄산수로 아주 맛있는 사과 탄산수로 만들어드릴게요. 다 못 먹어. 아, 조금만, 조금만. 어,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맛없으려면 예. 토마토 주스 넣으면 아, 토마토 살짝 넣어요. 아, 살짝 넣습니다. 당근 사과 케이크. 엄청 맛있게 이렇게. 자, 걸린 사람이 한 번만 먹으면 맛있는 겁니다. 깔끔 예쁜데? 맛이 없겠다. 맛있어. Are you ready? Yes! I'm ready. 5, 6, 7, 8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섹시남 셋!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박자는 맞춰요! 박자는 맞춰요! 박자는 맞춰요! 영훈아! 섹시남, 섹시남! 영훈이 정말 섹시하고 싶은 거 아니 잘했는데 박자를 놓쳤어! 근데 섹시남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박자는 맞아요. 박자는 맞아요. 섹시남, 섹시남. 근데 만약에 이 섹시남이 네이버 모든 머리 되는 거야.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어때요? 오, 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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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남. 눈치 게임이 완전 이미지의 눈치 게임이 살 그거 담력이 있어야 되네. 마지막에 기다릴 수 있는.
근데 섹시남이 올리자. 더 올린다고? 그럼. 맞아, 하루 김에. 아, 너무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으면 못 먹잖아. 조금만, 양은 조금만. 자, 섞었습니다. 자, 5, 6, 7, 8.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가발 둘. 가발, 가발. 가발, 가발. 아! 야. 왜 선물이야? 한 판에 못 가네. 러브샷. 원래 첫 러브샷을. 근데 러브샷을 저렇게 하시는. 어우, 야, 이거. 아, 컵 갖고 가. 야, 좀 세게 가자. 그거랑 그것만 나. 저기요. 둘 이상은 나눠 먹자. 아, ABC 좀. 아, ABC 좀 건드기는 세야. 5, 6, 7, 8.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탑스타 넷. 탑스타 와, 저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소연이 이거 원. 자, 각자 컵 챙겨주시고요. 어, 저거 끝이야, 끝이야, 그게? 자, 가자. 진호가 갑니다. 자, 5, 6, 7, 8. 나에게는 지금부터 시작. 아이들에서 제일 못난 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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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아이들 핵심 둘. 아이들 핵심은 아이들 핵심. 오. 잘한다. 미남 셋. 미남 미남 미남. 미남 미남 미남. 미녀 하나. 미녀. 아, 이거 되게 카리스마. 아,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네. 야. 내가 보니까 미연이는 미인, 공주, 미녀 이건 무조건 나와. 다 나가, 약국 같아. 너는 다 나가. 자기 해야 돼. 근데 이건 건강한 주스야. 맛은 없어도. 근데 이건 건강한 주스야. 맛은 없어도. 근데 이게 색깔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지 맛있어. 이 케일이 뼈 건강, 암 예방, 눈 건강, 다이어트에 좋대. 그렇죠. 자, 원샷. 케일 잘 먹겠네. 케일 잘 먹더라고. 케일 잘 먹더라고. 싸갖고 다니더라고. 어, 안 마셔, 안 마셔. 끝이야? 사실 괜찮아, 건강해. 그렇게 이상하지. 저런 거 저게 아침에 엄마가 챙겨준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 어? 맛이 어때? 어, 좀 마셔줘요? 오, 잘 마시네. 신걸 잘 먹지. 맛있나 보다. 아니, 자, 민니가 제조합니다. 어, 아이고, 예. 케일이 들어가니까. 아, 케일 좀. 아, 케일 더 넣어. 넣을까? 민니가 생각했을 때. 어, 저 색깔이 너무 별로야. 더 넣고. 이거 먹으면. 아, 이거 최고야. 이거 최고야. 콜라 최악이다. 자. 검정색인데, 거의. 그니까. 5, 6, 7에 나에게는 지금부터 시작. 예쁜이 셋. 예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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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
싫다. 나도 이러면 그거는 뇌도 모르게 편지 쪽으로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뇌에서 그냥 지시를 내리는 거야. 와, 나 초록색. 어, 자동 반사네. 얼마 안 걸려. 냄새 한번 맡아봤지. 흑기사 하라니까, 흑기사. 야, 흑기사 할까? 그래, 흑기사 한번 해. 오, 흑기사.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 수 있어? 마셔. 안 내려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수현아, 너 방금 허전다. 야, 마셔. 아, 나 진짜, 나는 초록색 절대 못 먹는 거. 그러면 흑기사하고 흑기사한테 저작권료 30% 떼주기. 흑기사한테 저작권료 30% 떼주기. 야, 그거 얼마인데. 오, 좋아. 정신력 좋아. 저래야 부자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살아있네. 저래야 부자 된다고. 만들고 가, 만들고. 진짜 물에다 알약만. 아, 저 색깔이 오, 너무 색깔 봐. 와, 되게 별로였네. 어? 야! 어? 야! 그만 둬! 야, 착하게 살자. 와, 착하게. 아니. 야, 제발! 야, 어지간지 그랬지. 왜? 역최악이에요. 어, 역최악? 네가 먹게 될 거야. 네, 나 저 꺾고 싫어. 본인이 먹기 싫으면은 미인 뭐 이쁜 거 그걸로 하나 쓱 던지면 그래. 누가 바로 튀어나올 거야. 좋아 좋아.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판입니다. 이제 무조건 한다. 5, 6, 7, 네. 나에게 나 지금부터 시작. 요정 넷. 요정. 그렇죠. 연애 중 하나. 연애 중. 같은 사람 둘! 뭐, 때려 죽어도 장가 못 갈 것 같은 사람! 때려 죽어도 장가 못 갈 것 같은 사람! 유벨란 돼지 넷! 유벨란 돼지! 유벨란 돼지! 장가 어제 설사했다 둘! 장가 어제 설사했다 둘! 나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다 셋. 나 지금 누구랑? 나 지금 누구랑? 날 보고 하니까. 야, 두 분 나오세요. 둘이 사귀라 그냥. 야, 소영. 야, 다시. 이게 왜냐면 한 배 아자 가위바위보. 그래, 어때? 한 번 먹자. 가위바위보. 진짜 진하다. 근데 음료에서 약간 꼬랑내 나는. 그치, 왜냐면 오래된 과일 숙성해 놓은 거 바라는 거 같아. 어. 오. 와, 멋있다. 와. 됐어 됐어. 그 한 번. 그래서 경훈아 지금 만나는 사람 누구야? 연습생 중 노벌칙 멤버는 호동, 장훈, 성훈! 어떻게 제일 작은 사람, 큰 사람, 뚱뚱한 사람이 yeah. 어, 자전거 탄 풍경 같아요. 자전거 타는. 이번에 SL 엔터에서 직접 개발한 안티펜 색출 게임. 이름하여 안티펜을 찾아라! 지금부터 저까지 참여해서 모두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둘씩 짝을 지어 1대1로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이긴 사람은 스타가 되고요. 진 사람은 팬이 돼서 최종 우승자가 오늘의 스타가 오, 되는 가위바위보. 자, 준비! 음악 주세요!
잔챙이 1절 잔챙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치보 오케이 오케이 팬이 13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안티팬이 숨어 있습니다. 팬들은 모두 줄이 달린 빨래 두께를 자기 귀에 꽂고 스타는 앞에서 줄을 하나 잡아당겨서 걸리는 사람이 안티팬입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뭔지 몰라. 와, 얘가 근데 뽑는 거 아니야. 하나씩 골라서 본인 귓볼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튀면은 그냥 이거 다 땡기면 안 돼? 어차피 안 튀는데 뭐 다 땡기면 되지. 간다. 자, 과연 희철의 안티팬은 누구일지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너 완전 안티. 내 안티였어? 야, 완전 안티라고. 아니, 누가 어떻게 그거 조롱성이 날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자 아이들 멤버 다섯 명이 출연하셨습니다. 자, 남자 아이들 다섯 명 발표하겠습니다. 호동, 장훈, 성훈, 영찬, 기찬. 줄줄이 깨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독주를 맡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대사를 민니, 수아, 우기 씨가 태국어 혹은 중국어로 연기하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작품 제목과 해당 대사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니, 수아, 우기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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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누구부터예요? 민니부터? 첫 번째, 민니의 문제입니다. 태국어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너무 무서워. 아, 이겁니다. 아, 자, 가보겠습니다. 자, 태국어로 레디 액션. 똥 오빠의 등목 러시마야. 정답. 자, 해바라기 오태시계 꼭 그렇게 가져가면 속이 후련했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똥아빠 형못 러시마야. 지금 다 짜요! 자, 다 우기 씨. 아, 하나씩. 야, 이거 중국어로 된다고 이게?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 전화네. 짬무장아주 매워지는 웨이다. 오, 목소리 멋있다. 你说的是 排骨 还是 炸鸡呢? 시작! 지금까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맞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너무 정말 좀 매워지는 웨이다. 이说的是 발고 할수 짜지나? 어렵다. 너무 어려워. 자, 가볼게요. 자, 슈아, 슈아 가자. 자, 슈아 영상 보여주세요. 우와.
슈아 잘할 것 같아, 연기. 어. 자, 이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렇게 자. 现在我的心情是非常无语. 어! 정답! 어? 정답은? 히든드.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영화 제목 하나, 둘. 극한 직업. 아, 정답! 얻어! 정답! 자, 영화 제목부터 신세계! 그리고 오늘 대상. 딱 날씨가! 신세계! 그래. 하나, 둘, 거참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자, 여러분, 신세계 아닙니다. 신세계 자, 정답은? 아, 좋아. 어이가 없네. 무슨 영화? 뭐죠? 땡!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 자, 좋아. 现在我的心情是 非常无言. 정답! 자, 정답! 좋아요. 베테랑? 베테랑. 유아인 씨 대사죠. 하나, 둘, 셋. 어이가 없네. 응? 그 앞에 더 있어. 앞에 더 있어. 앞에. 더 있어, 앞에. 베테랑. 베테랑. 맥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라고 하나요? 뭐? 이름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엄청 쉬워. 앞에만 나면. 진짜 정답. 자, 비천. 지금 내가 그래. 어? 어이가 없네. 어? 맞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잘한다. 어떡해.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现在我的心情是非常无语. 자, 계속 이어서 다시 태국으로 갑니다. 어, 근데 애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 영상 보여주세요. 레디, 우는 거다. 액션. 부산하면 홍산, 부산하면 사진이 봄이다. 우와. 나랑 밥 같이 먹자! 저게 안 피곤한 거야! 미안한데 너무 많이 섭섭했습니다. 이거 맞는 거 미안한 거 맞지? 자, 정답은? 제목! 파리의 연인! 어, 이 남자가 내 여자랑... 희철! 이 남자가 내 여자라 그러면 이상해지. 정답! 자,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맞아. 드라마는? 너를 사랑해도 파리의 연인! 정답! 너무 잘해, 어떡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일이다. 왜 말을 못해? 너를 사랑해도 최대문이. 와. 오. 자. 빌려도 돼요?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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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다 썼고. 우리 준비한 연기는 봐야죠. 동작. 자, 일단 서장훈부터 시켜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정답으로 재밌게 액션! 정답 내게 과외하기. 자, 하나, 둘, 셋. 너 학생이구만, 선생이야. 정답, 정답, 정답. 자, 장훈이. 자, 로망스. 로망스. 로망스 맞아.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정답. 됐어. 자, 계속 이어서. 오. 오. 어, 이거 어렵다. 자. 이렇게 해야 되나? 这有什么重要的？有多重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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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동화! 어, 원빈이 형! 돈으로 사겠어. 어, 맞다. 얼마면 돼? 어. 웃기지 마. 얼마면 돼? 네. 아니에요. 예능에서 정답! 야인시대! 어. 내는 시달손이야? 니가 시달손이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달손이 아니야? 영화입니다. 정답! 자, 정답!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오! 하나!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사귀세요? 자! 정답! 오케이! 진호! 장군의 아들 2! 오! 내래 신하수! 신하수! 아닙니다. 아니야! 정답! 곡성! 어? 어? 무엇이 중요한디? 어? 어?
정확히 맞췄습니다. 와, 어떻게 맞췄어? 야, 잘한다. 자, 자 다음. 자, 다시 태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맞춰진다. 와, 이게 뭐야? 이대세가 태국으로 어떻게 바뀔지. 자, 귀추가 주목. 자, 렉시 가능한데. 아, 어떻게 나? 야, 정답!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레디. 시력 검사. 시력 검사. 브라이간. 브라이리 풍성생 아이바이 마크루. 미쳐! 내래 실어손이야. 누가 실어손이었어? 내래 살쟁이요, 살쟁이. 어? 랑중. 우리 딸이 잡혀갔어요. 랑중. 아, 무서웠어. 태국 거 아니야? 무서웠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를 내놓는단가? 자, 정답. 태조한 거. 자.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기침했어. 자, 미연. 정확하게 되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는 너무 근데 궁예가 아니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가 아니라 바보 아니에요? 이 대사를 중국어로 들어보네요. 왜 왠지 알고도 그게 많이 나가라! 왜 니 있어 왔는데 이래? 오,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 그런 거예요. 정답! 모래시계. 자, 하나! 최민수 형님.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정신 차려! 왜 안 했어, 너? 어디서 했습니까? 왠지 이 문제가 하나는 나올 것 같아. 맞아, 맞아. 한번 기다려봐. 자, 슈아! 잠깐만. 언니 가 봐봐. 알았어. 오오오오. 애칭. 别搞笑了现在有钱就能买得到的要多少需要多少 무기 맞아? 정확해요. 자, 정답은? 얼마면 돼요? 잠깐 문방구 가서 잠깐만요. 지금 누구 형이 맹구 형이 내렸다고? 얼마면 돼? 소연이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해봐. 자, 시작. 사랑 돈으로 사겠어. 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좋아! 야, 잘한대요. 원빈이 이제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애칭. 别搞笑了. 现在有钱就能买得到的.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要多少?需要多少? 이제 마지막 한 번씩입니다. 점수를 올려서 30점. 30점. 똑같이.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상대방 필요해. 자, 갈게요. 자, 레디! 액션! 아니, 잠깐만 딱 뜬 곤유나. 루마이. 싸우는 거야? 로맨틱. 정답! 자! 정답은? 군대사라고 이게? 이거 봐. 정답! 궁금해. 스카이캐슬! 이래서는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머니. 스카이캐슬. 땡!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근데! 스카이캐슬에서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비슷해가지고 놀랬어. 뭔가 느낌이 비슷했어. 어? 연기 표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냥 앞을 보고 한번 대사해 드릴게요. 네. 자, 액션! 아니, 잠깐만, 혼유나, 룸메. 약간 유혹하는 건데. 와, 내 멱살을 잡는다고? 멱살을 잡고 유혹.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JTBC 드라마입니다. 네. 어? 아, JTBC? 그 전 장면 보여줄게요. JTBC 드라마를 뭘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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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정답! 자, 정답! 가문이! 하나! 밀회. 하나! 대사. 둘. 잠깐만요. 밀회에. 밀회? 맛있겠다, 밀회. 몇 회? 이거 특급 칭찬이야? 아니야. 아니야. 특급 오답이야. 특급 칭찬이야? 그렇겠죠? 자, 특급 칭찬이야? 이게 특급 칭찬이야? 반대! 근데 이게 반대! 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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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팀 줄 거라고? 자, 정답은?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오! 야, 너는 다 좋니 그거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사랑이 쟤는 아니야.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아, 다음 대답. 동원생이 JTBC 아니야? 표정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애식이 누나. 이 대사 몰라요? 아! 정답! 자! UIC입니다. 네. 제 희애는 나예요. 지금 무섭게 혼내주는 거야. 나 지금 너 아주 무섭게 혼내준 거야. 아니, 신까만도 혼유나, 누나. 성시경! 자, 다음 문제. 중국어 문제 갑니다. 이거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자, 문제. 안무를 몇 번 찍은 거예요, 얘는? 보고? 아, 운전하고? 아. 운전하고. 你跟我吃饭还是跟我亲亲? 소연! 자, 소연! 자, 소연 발랐어요, 소연! 그 다음 미연. 미안하다, 사랑하다. 자, 대사 해보세요. 시작! 넌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너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자, 가겠습니다. 문제 액션! 김지원 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지, 그렇지. 박서준 김지원 나오는 거. 그렇지. 네. 자, 정답은 거기까지 맞습니다. 페라는 페라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썸바이걸? 혹시? 그 다음? 다들 예쁜 척 하는 거라고 하고.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에라도 심들도. 我呢不是在装漂亮，我从出生就这么漂亮，可是大家都觉得。
저기 근라인이 우승했는데.